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여기 지금 족발집인데, 조카가 하는 족발집인데, 보이시죠? 마늘.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오, 진짜 힘들어. 그래서 하다가 힘이 들어서 우유 하나 보충하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만 이렇게 조금씩 구워서 먹어요. 이게 마늘 쓰는 게 엄청 큰 일인가 봐요. 근데 족발집에서 이렇게 제가 다 마늘을 쓸잖아요. 이렇게 칼로.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 보세요. 쓸다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쓸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썰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하게 썰어진 것 때문에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러나 봐요.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족발을 시켜 먹든 뭐를 시켜 먹든 마늘이 어떻게 썰어졌던 좀 그냥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제가 할 일이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까? 잘해요. 좋다. 놀이교실 갔다가 꿈비역사에 봉사 갔다가 이쪽으로 또 바로 왔어요. 여기서 밥 먹고 이거 제가 할 일이 마늘 이거 담당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힘든데 다른 거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좀 도와주고 가려고요. 잘하죠? 이게 기계로 쓸면 좀 잘게 나오는 게 있나 봐요. 마늘은 커 보거든요. 근데 잘게 나온다고 또 인터넷에 뭐라고 막 올려놨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다 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거겠죠? 저는 요거 다 해놓고 집 가야 돼요. 오늘이 방송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언니가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일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마늘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거 안 해봤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도와주고 가려고.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제가 족발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홀에도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조카가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배달도 많고 손님들이 홀에 오셔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오늘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오는 날 창 넓은 찻집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커피 한잔 그랬으면 좋겠다. 친구를 불러내서 커피를 한잔하러 갈까? 요거. 근데 이거 일을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
이 마늘 삶은 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꼭지를 따야 되죠. 또 이렇게 일일이 다 썰어야 되죠. 어머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눈에 다래끼가 나거든요. 근데 족발 기름 쪽 빠진 게 있어요. 기름 쪽 빠지게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먹어요. 특히나 냉채 족발 그건 제가 참 좋아해요. 족발 좋아하시는 분 제한테 놀러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마늘 잘라주고 알바비를 달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족발을 사주지. 그쵸? 넣으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요. 언니가 있어서 편하고 조카들이 또 이모라고 편하게 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매끼리 이렇게 얼굴도 보고 살고 같이 떠들고 웃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살이 같아요. 좋아요. 잘하죠? 이거 마늘 썰어보신 분 며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마늘 썰기 대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마늘 썰기 대회. 그죠? 금방 이따만큼 썰었다니까요. 잘하죠? 언제 나지? 제가 손이 좀 빠르지 않나요? 잘하고 있죠? 아이고야.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잘해요.
아니 언니 나 이렇게 서로 그런 좋네. 이렇게 쉬워. 게으른 어떻게 쉬우냐고. 안 쉬워지는데 형아 마늘을 쉬어보래. 나 못 쉬우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족끼리 또 다 매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어깨도 아프고 칼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아, 마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눕혀가 썰어도 이렇게가 썰었거든요. 이렇게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해준 걸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마늘을 썰어서 맛이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밖에 오래 손님이 이뻐요. 족발을 드시고 보세요. 잘한다. 마늘과 잘 놀고 있어요. 잘하죠? 그죠? 와,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100점! 혼자 100점이라 그러나? 뭐 어쨌든 잘했죠?
그죠? 이제 마늘 이렇게 꼭지를 따야 돼요. 아우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 엄청 힘들어.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해주건 또 뭐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다들 해서 주는데, 그죠? 식당 주인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마도 오시는 손님들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라고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제가 식당이라 하는 거는 처음으로 조합 하거든요. 족발집은 처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해본 것도 처음이에요. 아, 힘들어. 장사도는 개도 안 물어간다 하는 말이 있던데, 옛날에. 이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최세연이가 마늘과 싸우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사람을 다 대하면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만큼밖에 안 해줄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준 거는 잊어버리고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큰 칼, 작은 칼도 다 들고 오늘 이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마늘과 옛 싸움이. 엄마. 오늘 재선이가 힘들어 마늘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 제가 족발집에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마늘과 야하고 놀고 있어요. 얘들하고 제가 이제 하고 집에 가야 되겠죠?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 아,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비가 그쳤나 보다. 이 방에 방에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일 다 하고 집에 가야죠. 여러분, 이 마늘 제가 이 마늘과 놀다가 아이고야, 마늘하고 놀다가 집에 갈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걸리고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아프다는 거 많이 아프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밤. 제 사연은 인사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